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자동차가 계속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 관련 주식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반적인 시각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대표님, 일단은 오늘 뭐 뉴스에서 앞서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제 완전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한 10% 정도까지 좀 육박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로 좀 압도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좀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대에 근접을 하는 상황들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판매된 이제 완전 전기차는요, 780만 대로서 전년 대비 한 68%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해 전체 신차 판매량의 약 9.7% 정도에 좀 해당이 되는 수치이고요. 또 특히 LMC 오토모티브에 좀 따르면요, 지난해 중국의 이제 완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9%고 유럽의 약 한 11% 정도에 좀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의 이제 전 세계 완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거의 3분의 2 정도를 또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회에 따르면요, 독일은 지난해 생산된 신차의 25% 정도를 전기차가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독일의 자동차 리서치 회사인 자동차 관리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를 또 가장 판매를 또 많이 한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기가팩토리가 또 이제 신설할 것으로 또 예상이 또 되고 있고요. 한국이 이제 또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의 유치를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합의에 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 공장에서 또 목표로 한 대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설된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연간 한 100만 대까지 생산 규모가 또 될 것이다라는 관점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자, 전기차 판매가 이제 올해는 작년처럼 이제 큰 폭으로 좀 늘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하는 수치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재가 좀 가해지는 시점인 2030년도, 2040년도까지도 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규모는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전기차로 가는 이 수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뭐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하나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워낙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 가능성도 약간씩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실제로 주변에 봐도 이제 새로 신차를 구입한다거나 또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전기차를 직접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고 구매를 미루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에는 조금 뭐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둔화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있어요. 네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일단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매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네. 관점들이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제 가장 많이 판매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유럽이나 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할인을 또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할인이 또 진행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작년에 비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뒤따라갈 수 있을 것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내연기관 차들 역시나 가격에 대한 단가적인 부분들이 좀 올라간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들도 가격에 대한 인상들이 같이 단행이 됐던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성장은 앞으로도 조금은 꾸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역성장을 할 정도의 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저희가 이 이슈 전기차 관련된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이슈를 통해서 어느 섹터 어떤 업종을 좀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예전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뭐 네. 테슬라 쪽 관련된 그러한 쪽이나 이런 쪽들을 좀 많이 좀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조금은 많이 뛰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테마,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리튬 테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난에 의해서 리튬 가격치가 계속해서 좀 치솟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리튬에 대한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이런 공급적인 우려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리튬에 대한 소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튬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호 테마주로 좀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도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리튬 관련 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럼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포스코 엠텍을 먼저 좀 가지고 네네. 왔고요.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리비아,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호수 가치적인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튬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한 호수 가치에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리튬 호수에서 조금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튬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를 받고 있고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상용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향후 진행될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 이런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리튬 호수에 대한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을 좀 마련해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포스코 엠텍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포스코 엠텍의 리튬 투자라든가 이러한 쪽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대한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라면 이러한 단기적인 차익 매물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 원래대로의 가격들이 좀 회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스코 엠텍은 좀 롱 포지션으로 잡고 좀 긴 구간을 또 투자를 하시면서 리튬에 대한 값어치를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포지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관점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네. 종목은 또 뭘 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반리튬을 또 준비를 네네. 했습니다. 어반리튬 오늘 역시나 상승세를 또 강하게 이어가면서 약 한 10% 정도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호수라든가 이런 광산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채취하는 쪽에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단 리튬에 대한 정제를 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쓰이는 리튬에 대한 부분은요. 정제율이 좀 순도가 상당히 좀 높아야지만 그러니까 초고순도가 돼야지만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한 이런 정제적인 부분을 조금은 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은 그러한 것들을 뭐 화학회사라든지 아니면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네. 곳에서 어느 정도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투입을 받아가지고 순도가 높게끔 어느 정도 정제를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이제 원자재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양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좀 긴 구간을 좀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자원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마련이 되었고 원자재 투입 또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나올 수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롱 포지션으로 보기보다는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단발적인 이슈로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 다음은 이제 또 지에논 에너지입니다. 일단 뭐 리튬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이제 뭐 솔트레이크 염호를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에논 에너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솔트레이크 염호 시티에 있는 그러니까 즉 염호에 있는 그런 매장량이 리튬이 한 8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광산이라던가 이런 광물에서 추출을 한 리튬을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요.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염호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한 86% 정도가 염호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던 부분은 약 한 14% 정도밖에 좀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호에 대한 개발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지에논 에너지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경우가 약 한 18개월 정도가 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약 10일 안에 리튬을 좀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에논 에너지가 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이 리튬에 대한 부분이 염호 쪽으로 좀 전환이 돼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에논 에너지는 앞으로 이제 염호에서 리튬을 좀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포지션을 좀 잡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들 세 가지의 종목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 이슈도 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2차전지, 그중에서도 리튬 관련주로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좀 쭉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2차전지의 이제 최선호주는 이제 가장 좀 빠르게 좀 어느 정도 좀 주가적인 반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어반리튬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좀 빠르게 주가에 좀 녹아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장 최선호주를 선택을 해드렸고요. 일단 매수 가격 자체는 이제 16,800원 이하 구간이시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인 15,600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튬 관련 종목을 최선호 테마로 골라주셨습니다. 뭐 기간에 따라 투자의 주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고 이 최선호주로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슈나 모멘텀에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올라가거나 이런 것으로 인한 수익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16,800원, 목표가 18,000원, 손절 라인은 15,600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요. 어반 리튬, 저희도 한번 추세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